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지옥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드라마를 계속 못 보다가 며칠 전에 몰아보기를 좀 했어요. 웹툰은 못 봤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측면으로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드라마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몇몇 장면들을 좀 순서와 상관없이 가져와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스포가 가득하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나 내용을 알아도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친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고지는 뭐예요? 글쎄 뭐 모릅니다. 그게 신인지 뭔지. 하지만 문제는 이 현상의 해석에 있어서 새 진료회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죄예요, 죄. 누가 누구를 벌하고 벌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 단순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해석의 독점이 가져오는 폐단입니다. 세진류회는 해석을 독점해서 권력화를 이룬 집단이죠. 고지라고 하는 불확실성에다가 죄라는 답변을 시도했어요.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소위 극적으로 먹힐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박정자를 대상으로 한 시연이었죠. 세진류회가 해석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해석의 독점 전에 이루어진 건 선점이에요. 그런데 그 선점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정진수는 10년 동안 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화살촉은 추측성 정보를 나열하면서 선동을 했고 그 결과 박정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연으로 방점을 찍죠. 그러니까 박정자의 시연은 대혼란을 가져왔고 그 누구도 마땅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세진류회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빠르게 수습한 거죠. 임상심리학자 앤 윌슨 셰프는 그에 저서 중독사회에서 혼란이 가져오는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란에 휩싸인 사회만큼 통제하기 쉬운 사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혼란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방금 언급했지만 세진류회는 오랜 시간 동안 정진수가 깔아놓은 판, 화살촉의 선동 등으로 박정자의 시연으로 발생한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면서 해석을 선점하고 동시에 독점권을 가지고 옵니다. 후반부에 고지를 받은 아이 엄마 송소연이 세진례를 찾아가잖아요. 남편의 메시지나 전화를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고구마 먹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고구마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성행하는 병 고쳐준다는 이상한 기도원들 보시면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건데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진류회의 해석이 틀렸고 정진수 의장도 이대의장인 김정칠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대부분 사기판이라는 걸 알고 있고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목적 혹은 욕망을 위해서 암묵적 동의 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대답을 기저에 깔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이비 종교는 교리적 정확성이 아닌 교주의 확신에 기반을 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리가 얼마나 정교하느냐 보다는 교주가 얼마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헛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못하면 교주가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어떤 문제,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를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이 쓴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케르는 그런 해석들이 갈등은 일으키겠지만 어떤 해석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개념보다 서로 다른 해석들을 잇는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 국한시켜서 좀 생각했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성을 무한대로 열어버리면 이단도 옳은 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영화에서도 해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된 것이 뭡니까? 목사가 해석의 권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한을 마치 독점한 것 같은 분위기. 이건 개신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이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고 루터는 융커웨르크라는 가명까지 써가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목사를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권력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사, 그러니까 뭐 혈거시대부터 늘 그래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은 곧 권력이거든요. 말씀대로라면 뜯겨 죽을까봐 선하게 산다.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 자율성이라. 그러네요. 형사님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두 번째 주제는 공포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진수 의장은 고지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리를 만들었고 본인이 이제 시연을 당하기 전에는 진경훈 형사에게 자신이 느낀 공포를 세상 사람들이 느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과 타자가 형성한 공포라는 환경에 각각 사람이 놓였을 때에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문제는 사실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늘 하던 이야기였고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사이비 종교의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과 이 문제를 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공포라는 점입니다. 공포를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이비 종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열심을 본받자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두려움 있죠. 구원과 영생을 박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파괴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그리고 공포는 결국 의존을 불러오죠. 의존은 곧 중독이거든요. 원래 중독을 의존증이라고 부르니까. 공포로 인한 통치는 이탈자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그 단체에 더 깊숙하게 빠지게 만드는 종교 중독자, 맹신자, 광신자를 양산해내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여기가 정답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는 공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신도들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인 같고 정의의 선도가 사실 기분이 좋아? 네?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이 있어요. 그래, 속마이라! 세 번째 주제는 종교가 만드는 도덕성 상실과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은 늘 있어 왔던 거죠. 2014년 5월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동방번개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를 알고 계실 텐데 그 신도들이 일가족이었거든요. 신도들이 여성을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 거절을 하자 그 신도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그 여성을 사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 일가족 중에 한 아이가 그 여성을 향해서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일가족을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부모가 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자녀가 그 단체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나는 더 이상 그 단체를 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집에 감금하고 방에 가두고 폭행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 자녀가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이 단체에 남아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네 몸에서 마귀가 나갔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까요? 사이비 종교가 결집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형성입니다. 사실 뭐 이건 중국 정부가
사상 개조를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죠. 이분이 나치들을 도운 의사들, 그리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격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데, 그의 대표작 소스 리폼 앤 더 사이클로지 오브 토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부제가 A Study of Brainwashing in China, 즉 중국의 세뇌에 관한 연구입니다. 리프턴은 이 책에서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방법을 정리한 바가 있어요. 이 책은 중국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상 개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25명, 서양인 15명을 면담한 결과를 정리한 건데, 중국 정부가 사용한 세뇌 방법과 과정을 밝히고 있거든요. 리프턴은 이 책에서 사상을 개조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8가지 방법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수성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리프턴에 따르면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 이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주입해서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만 존재하도록 믿게 만들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은 당연히 자신들의 체제죠.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사이비 종교가 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는 악을 다 싸잡아서 성경을 빌어서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이제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을 했고요. 사이비 종교가 무서운 것은 자신들의 행위는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법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을 대항하는 마귀를 처단하기 위한 일이죠. 결국 세계관의 차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벌어진 이유죠. 상식적인 도덕성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일전에 취재했던 사례인데요. 한 사이비 종교 신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이 세계의 왕이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 쓰는 것을 이 훔쳐 쓴다고 생각 안 하고 잠시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도로 감옥에 가게 되는, 감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잘못됐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회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없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교리적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예컨대 이제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애도가 먼저인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겠답시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뭐니 막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신중하지 못한 거죠. 마치 신과 인간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신녀라도 된 것처럼 뭔가 시대를 탁월하게 분별해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오만함인 줄 모르고 오히려 종교심의 고치가 돼요. 전문용어로 이제 종교뽕에 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뭡니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종교적 폭력이거든요. 영화에서도 신의 의도라면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적 폭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목사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종교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독의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에 파괴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파괴적으로 몰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문제는 나만큼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 활동의 정도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수치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만큼 못하는 이들을 쉽게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신의 뜻, 하나님의 의도 등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어서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안 돼요, 그건!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합니다. 지금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고요. 예? 네 번째 주제는 이건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교리 변개를 앞둔 새진리회는 시즌2에서 어떤 모습일까라는 점입니다. 일단 새진리회가 교리를 변개해야 되는 이유들이 발생했어요. 우선은 아기가 고지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고지는 죄가 있어야 받는 건데,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진리회에서 말했던 죄는 굉장히 직관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단들이 모여서 원죄론으로 가자, 뭐 그러면 개신교랑 다를 게 뭐냐, 뭐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우기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교리 변개의 필요성은 추가적으로 등장하죠. 고지를 받은 아이가 살죠. 부모가 죽습니다.
박정자의 부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즉 시즌2에서 세진리회는 교리를 변개한 채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세진리회의 거짓이 드러났으니까 과연 세진리회가 망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행동과학자 케일린 오커너와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제임스 오원 웨드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한 책이 있는데 거짓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 책의 표지의 문구가 굉장히 강렬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팩트만으로는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 완전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교리 변개를 통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교리 변개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건 변수를 만났다는 것이고 곧 위기를 뜻하죠. 근데 교리 변개가 생각보다 잘 먹히는 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물론 이탈자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세진리의 사제들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호통치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호통치는 사람을 사제가 폭행하니까 경찰이 사제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건 분명히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단체가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의 해석이 중요한데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이미 교리 변개가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내왔죠.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리가 주입될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된 것은 공포예요. 인격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교리 변개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잘 먹힌다는 이야기죠. 실제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안 죽는다던 교주가 죽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도 교세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교리 변개를 겪는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체를 맹신하게 되죠. 그렇게 남은 사람들로 사이비 종교는 유지가 되고 이전보다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실제였다면 세진리회는 세진리회대로 교세를 유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아류들이 발생해서 통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류들은 세진리회를 헌진리회라고 비판하면서 세진리회에서 이탈한 사람들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포섭해서 세력을 구축할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수순이 당연한 건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지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옥은 미디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쪽 영역을 더 연구하신 분들이 내놓은 해석을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측면으로만 좀 풀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게 보았고요. 시즌2를 기대하면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